자, 손FC의 선발 명단. 전수현 골키퍼, 이항민, 조유민, 이한샘, 김주엽, 최선일, 백성동, 장성재, 임창균, 지솜, 안일호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아산의 선발 명단. 이기현 골키퍼, 정다원, 장순혁, 전효석, 민준혁, 양태를, 박세진, 오세훈, 김두엽, 박민서, 이재건 11명의 선수입니다. 아산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잠시 후 19시 경기에서 안산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반대로 손FC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FC와 아산 무궁화의 37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손FC가 왼쪽, 아산 무궁화가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이제 과연 이제 수원 미드필더진들이 얼마만큼 이제 플레이를 잘해줄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자, 오. 자, 왼쪽에서 첫 번째 크로스 높게 뜬 볼. 상당히 이른 타임부터 수원 FC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네요. 원거리에 서로만 슛! 왼쪽 빗나갑니다. 수원 FC의 첫 번째 슈팅. 매 라운드마다 새로운 득점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분적이네요. 그렇죠. 자, 전방 쪽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전수현. 이스테이아 월드컵을 다녀온 뒤로는 이 여기 리그 수비수들이 지수 박사쪽 넘어졌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찍었어요. 페널티킥. 박스 안쪽에서 주심이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PK 지솜 오른발 슛 오른쪽 들어갑니다. 선제골 손FC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아, 전반전 12분에 네. PK로 손FC가 좋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자, 중앙 멍거리 이재건. 아, 자, 볼 뺏겼습니다. 자, 지솜의 빠른 스피드 밀면서 올라갑니다. 자, 오, 뒤에서 다시 한번 또 파울이죠. 아, 밀렸거든요. 네. 지솜 백성동 프리킥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 머리에 맞고 프로킥 장순혁 선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임창균이죠. 한번 세워놓고 전방쪽으로 한 번에 볼터치 측면입니다. 지솜 지체 없이 오른발 내서 크로스 파운드. 이기현. 네. 지금 전반 20분 넘어서는 이 시점까지도 전개 과정이 수원FC가 아산무관보다 훨씬 매끄럽습니다. 네. 뒤로 돌려서 이제 포지션을 좀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도 괜찮거든요. 예. 왼발 크로스 뒤쪽 헤더 양 선수가 겹쳤습니다. 골라인 벗어나면서 수원의 골킥. 네. 오랜만에 수원FC의 연승은 좀 언제쯤 나올지. 자, 중앙에서 찔러줍니다. 박상 쪽에서 자, 오른발! 아, 이게 벗어나네요. 이재건 살짝 떠서 넘어갑니다. 아산 박세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밀면서 자, 뒤쪽 자, 띕니다. 오, 박상 쪽 이겨냈어요. 김도엽입니다. 김도엽 왼발 슛 정면이었습니다. 전수현 조용민 선수가 좀 실수를 했죠. 네. 최근에 보였던 경기는 이런 실수가 이제 잘 안 나오는 선수인데요. 네. 자,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열리면서 위험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면서 백성동 오늘 많이 잘 들어갔어요. 자, 열렸어요. 임창균 땅보 크로스. 네. 수비수가 깜짝 놀라면서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손FC의 두 번째 프로킥 백성동 오른발 띄웠습니다. 자, 위쪽 세컨볼 살짝 넘어갑니다. 지금 어떨까요? 오세훈 머리로 밀어줍니다. 김도엽 측면으로 이재건 밀면서 오른발 자, 크로스 박사죠. 머리 다쳤네요. 머리 다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네. 볼을 띄웠습니다. 안일호 머리 맞고 박스 안쪽에서 뒷공간 자. 아, 살짝 밀렸는데요. 이건 파울이 아니었어요. 네. 자, 반칙이 아니었다는 조심의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동작을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머리 잘 들어갔어요. 오세훈입니다. 낙중 면쪽 먼거리에서 이재건 잡아놓고 그러면 슛! 골키퍼 넘어지면서 막아냅니다. 전수현 또 한 번 선방이 나오네요. 전수현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지금 오세훈 선수나 이재건 선수나 박민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경쟁력은 다 있어요. 네. 지금도 딱 세 선수만으로 기다렸다가 왼발 지솜 뛰었고요. 잘 올렸어요. 헤더 뒤쪽으로. 아, 네. 자, 측면에서 지솜 가운데로 이동. 잘 봤어요. 박스 안쪽에서 오. 이양민 받기 직전에 끌어냈던 이기현. 자, 뒷발. 인창규 좋아요. 자, 라인 타고서 흘러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지금의 베스트 최소.
와, 오늘 경기 손흥민의 선수들이 정말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예요. 이게 바로 김대희 감독이 원하는 그림. 그렇죠. 자,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30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민서 선수 쪽이 좀 더 살아나야겠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이 후반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꾸면서 아산이 왼쪽, 수원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 다시 돌아갔어요. 일단 네. 일단 박민서 선수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뭐 미리 준비된 패턴일 거고. 네. 박사 쪽에서 자, 따냈어요. 치섭 만들어 놓은 슛. 골키퍼 장면이었습니다. 땅볼 슈팅. 경기를 풀어나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니,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박사 저! 들어갑니다. 골! 동점골이 터집니다. 박민서! 아, 박민서가 결국에 하나 해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박민서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저거거든요. 예. 진짜 바람같이 달려와가지고 어느새 저렇게 멋진 슛을 해가지고 동점 예. 만들어냈습니다. 야, 아산에서 보는 돌풍 같았던 바람이었습니다. 예. 박민서 동점골. 이렇게 되면 손FC는 전반전에 좋았던 패스웍이나 우세한 상황들에서 이제 슛을 많이 못 가져가고 득점하지 못한 것. 이게 또 네. 아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잘 보냈죠. 박스 중에서 자 밀어주고 이게 골을. 아, 이게 왜? 아, 이항민 선수 이건 너무 큰 실수. 아, 이거 골대 바로 앞에 오픈 찬스였잖아요. 골대 바로 앞에서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항민 선수가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측면 쪽 내줬습니다. 이어받고 있는 백성동 진입을 하면서 잘 썼어요! 들어갑니다! 치섭! 또 치섭이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동골째! 아, 이게 아산이 이거를 못 버텨내네요. 결국에는 치섭이네요, 수원을. 네. 네. 그리고 지금 백성동 선수의 크로스도 너무 좋았어요. 네.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스 아, 가슴으로 떨어놓고 골! 살짝 더 갑니다. 오세훈 왼발로 때렸습니다. 먼 쪽에서 머리 맞고 떨어지는 세컨볼 왼발 샷 하면서 약했습니다. 아, 이게 슛이 강하게 되질 못하면서 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이 경기를 잡아내겠다. 먼 골에서 왼발 슛 박스지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돌지를 못하고 손이 좀 받쳐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인터뷰에서 네. 최현수 선수도 그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자, 치솜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하면서 치솜 오른발 슛 오호. 그러나 부시뱅이 수업들은 이제 더 나오고 있진 않은데 네. 자, 백성동 뜁니다. 여기서 한번 터지나요? 그러나 오른발 슛 맞으면서 왼쪽 빗나갑니다. 백성동 팀을 대표하는 선수 국내 선수 가운데 김민석이죠. 측면 잘 자, 최우셉 땅볼 크로스 뒤쪽에서 자, 아... 자 있어요.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골! 아산의 두 번째 동점골이 터집니다. 2대2 동점! 자, 지금도 박민서 선수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최우섭 선수 쪽으로 들어간 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박민서도 오늘 두 번째 골! 야, 오늘 이런 경기가 다 있네요. 자, 나가기 직전에 해결했어요. 김지민입니다. 김지민! 들어가면서 오른발 크로스 뒤쪽! 코너킥 연결. 네. 수원FC 선수들이 박민서 선수의 득점에서 나오지 조금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산 쪽 내줬고요. 기회죠. 오른발 슛! 공기부 장면. 계속해서 지금 아산 쪽에서 슛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네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네. 머리에 남겠어요. 네. 예. 자, 파산 쪽이고요. 최효셉 돌아서면서 크로스! 돌면서 오른발 슛! 자, 계속해서 물어보치기는 수원입니다. 파산 쪽. 거의 백성동. 마지막 이야, 지금 내시기도 네. 있었어요, 박세지. 자, 뛰었고! 크로스고! 아우! 네. 스미스 타이밍 헤더! 자, 이게 볼.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 라인 근처 아, 이렇게 네. 조심히 오늘 경기에 종료 휘슬을 불렀습니다. 저희 양 팀의 30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2가 되면서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습니다.